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찬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또 가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이후에 제자가 회복해야 할 것 동행이라는 말씀도 이원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상스반의 찬양之后 门徒应该恢复的是同行与元心牧师宣布话语. 주 예수 영혼을 내리 내려주소. 모든 방패 없소서.
感谢您，我们都是活在神面前祷告而感谢您。您听到我们的祷告而感谢您。请您今天赐给我们信心，确信。 우리에게 방향을 주셔서 赐给我们人生的方向。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让我们站在神面前。 세상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不要被我们的心不要被世界夺去。 하나님 안에서 늘 저희들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让我们在神里面尽情的喜悦的生活。 참된 여유가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让我们成为有余的人。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只过一生的人生。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최고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每天的生活当中，让我们明白神是最好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오늘 말씀 24장 32절 한 절 보셨습니다. 今天的话也是24章32节一条。 우리 13절부터 35절까지 다 보이시죠? 다 보셔야 돼요. 应该从13到35节全部都要看的。 32절을 잡으라고 제가 32절만 주고. 因为让我们抓住32节的话，所以只给了我们32节。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쭉 저한테 함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요. 从星期开始，神一直赐给我们这样的心。 그 마음이 저한테 아, 그렇다 확인되어 있어요. 神赐给我的这个心，我就说啊，是没错呀，是这样的，有这样的确信。 우리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我们总说是门徒。 제자들 되셔야 되죠. 然后要成为门徒。 우리 제자화. 要门徒化。 그럼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단어. 门徒化里面最重要的单词是同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与神同行。 함께 걸어가는 것. 一起走路。 함께 사는 거죠. 一起生活。 제가 물어봅시다. 我问一下大家。 머리로 하지 말고요. 我要用头脑来回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면 대체 나는 어떤 느낌이 올까요? 神如果真正与我同站在我旁边同行的时候，我会什么样的感觉呢？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 会有什么样的感觉呢？ 하나님 옆에 있단 말이야. 神就在我旁边。 나 같이 동행한단 말이야. 跟我一起同行的时候。 나 어떤 느낌이 있어? 神真正看着神在我旁边同行的时候，我会怎么样的感觉呢？ 내가 뭘 느끼고 살아야 됩니까? 我能感受到什么而生活呢？他说是他是活着的。 그럼 나도 살아있잖아. 我不也是活着吗？ 그럼 둘이 같이 살아있습니다. 我们一起活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但是他随眼里看不见。 분명히존재한다。他分明是同行的。跟같이간다。然后我们一起走。跟같이하면어떤느낌이있어요？一起走的时候应该有怎么样的感觉呢？기분들었습니까？기분들어오세요？感觉不好吗？难道？분명히뭐가있어야되잖아。分明应该我们拥有什么？없다그게。如果没有这一点，那就是没有的意思。그 없는 거죠 그거. 那是没有神。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 我没有任何想法。 부부들도요. 夫妻也是一样的。 같이 살잖아. 一起生活的时候。 어떤 느낌이잖아. 肯定有感觉的嘛。 뭐 좋다든지. 说好。 너무 행복하다든지. 说很幸福啊。 뭐 후회한다든지. 我后悔了呀。 어떻든지. 不管怎么样。 어떤 느낌이 있죠. 都会有感觉的。 저 인간 이럴 수도 있어. 아야, 这个家伙怎么办呢？ 아, 내가 너무 잘 만났지. 아야, 我遇见他真的很好啊。 我 행복해. 我真的好幸福啊。 그럼 대화를 하든지 뭐 있잖아요, 뭐. 跟他对话当中肯定有感觉的嘛，不是？ 그게 동행의 비밀 아닙니까？ 这就是同行的奥秘。 그렇죠. 是吧？ 그럼 물어봅시다. 我问一下大家。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神与神同行的话。내가 믿는다면. 我相信他的话。 그게 어떤 느낌이냐고. 我到底会怎么样的感觉呢？ 점검하셔야 되는 거. 都要检验一下。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 大家检验一下自己。 거기서 내가 어떤 뭐가 있어야 내가 변화받을 거 아니야. 一定要在这里面检验之后感觉到什么，我才能得到变化。 분명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요. 今天分明讲了耶稣同行的时候。 저희 두 제자는. 两个门徒是。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他们哪怕是耶稣跟他讲了也是。 너 예수님 떠나지 말아. 不要离开。耶路撒冷，不要离开。耶路撒冷。不要离开耶路撒冷。떠나지 말아요。不要离开耶路撒冷。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요，가는 거예요。但是耶稣死去之后，他们就离开了。자기 길 갑니다。然后离开了。
그럼 뭐죠? 那是什么呢?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按照自己的想法来生活. 예수님 말이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的说法没有跟他没有关系. 내가 하고 싶은 말은 只想自己只做自己想做的事情. 내가 가고 싶은 게 가는 거야. 只想去我想去的地方.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我问一下大家.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我每天活着的时候. 어떻게 살아가세요? 怎样活着呢?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까? 跟着神的话语走呢还是与他无关只做自己想做的事情呢? 하루의 삶이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날 끌어갑니까? 一天的生活谁来引导着我呢? 뭘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마음을 갖다 끌어갑니까? 什么东西抓住我的心引导着我们呢? 이거는 저는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我总想一下我们一定要检验一下自己的心和自己的想法而今天给这个话语한 번씩 깊이 점검해 보시겠어요哪怕一次深深的检验一下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지금我生活的目的到底是什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我拥有怎么样的心而活着呢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我的优先顺序到底是什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我的心在哪里我的盼望在哪里而活着呢그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做这样的检验一下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做了这样的检验，我才能找到答案。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면. 这个周有了什么样的单词呢? 쭉 말씀해서 묵상하다가. 一直默想当中. 저보고 심천에서 청년부를 그 하루 밤에 그 메시지를 다 달라고 얘기하죠. 深圳说一周一次，给青年部有个信，给个信息吧。 내가 쭉 기도하다가 메시지 준비하는데 확 치고 들어옵니다. 一直祷告当中准备信息的时候有一个单词撞击我的心里边 그러면서 쭉 그 말씀이 끌어옵니다. 然后这个话语一直引导着我 그게 뭐냐? 那是什么呢? 왜 성도들이 메시지 다 들었는데 为什么圣徒们虽然听了信息 알아요 메시지 也明白信息 알죠 都明白 그리고 아 생각합니다 아 也有想法 네, 뭐가 없나? 但是没有什么呢? 마음에 불이 안 붙어 心里边火热不起来，没有心里边的火热，没有火热的心。 이게 막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면서 막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神的话语听到，哎呀，对呀，应该有这样的想法，但是没有这样引领的想法。 불이 안 붙어. 没有着火，没有火热。 불이 안 붙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죠. 没有火热，所以我的心无法改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좀 조금 간증할게요. 我在神面前说我要做一下见证. 제가 84년부터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我从84年开始讲信息. 그때가 나이가 24입니다. 84年我24岁.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30년 동안 제가 쭉 설교했어요. 从那个时候开始我讲信息有30年. 30년을 설교했는데. 我30年之就一直讲信息. 여러분들 뭐 저에 대해서 특이한 거 없습니까? 大家有没有感觉到上周我有个特别的感觉呢有没有什么特别的感觉呢我们的大家不也是听过很多其他牧师的信息不是吗大家不也是听过很多的信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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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写得出来깨끗하게이렇게써요我写得很清楚的写出来아주뭐정리한다整理得特别好생각많이합니다也有很多想法그타이프쳐요也有打字그리고또저녁에또고쳐요然后晚上也会修改근데강단에서는안그래요但是我讲台上不是这样안봐요从来不看원고에안봐요从来不看这个原稿뭐냐사람들눈을봅니다然后就我只是看大家的眼睛눈보고얘기해요看着大家的眼睛说话그때저는요30년동안이때까지지금도똑같아요지금하나님앞에서얘기한다한번도변함없이똑같이뭐가있어요我是从三十年开始，哪怕一次都没有改变，都有同样的心。저를아시는분은아실거예요了解我的人都是知道的。처음부터저는따라오신분은잘알고从一开始跟着我的人都是了解我。저는어떻게하냐는我是怎么做呢？안에뭔가이불이있어요。我有心里边有那种火热的东西。이게올라온다이게막올라와요然后那个涌上来。거기서메시지가나와从这里边我讲信息。전지식을전하지않습니다我不讲，我不想传达性知识。마음을전하려我只是想传达我的心。하나님어떤생각하실까神是有什么样的想法呢？하나님은어떤믿음을할까？神用什么样的心情来说呢？하나님은함께하신다는데不是
내 옆에 계시다는데 이 시간에 날 끌어오셨다는데 여하나님 옆에 계시면요 질문도 온 게 뭐냐면요 놀람입니다 놀람이죠 창조주가 창조주가 그냥 불상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要与我同在呀. 거기 안 놀래요? 难道不惊讶吗? 놀람이 없습니까? 难道没有惊讶吗? 그 첫 번째. 这是第一点. 두 번째 뭐냐면. 第二点是什么? 같이 있어 보니까요. 跟他同行. 하나님 끝까지 참아. 계속 참아요. 神一直忍耐一直忍耐 난 진짜 못됐는데 我真的是很坏的一个 성격이 너무너무 못됐는데 我是性格很坏的一个人 너무 게으른데 很懒惰的一个人 너무 딴짓하는데 很多经常做坏事的人 옆에서요 끝까지 참아 但是他就在我旁边一直忍耐 치지가 않아요 从来都是忍耐的 그게 반추긴서야 되는데 他从来不拍打我们 치질 않아요 他一直是那个保守着我们 그럼 뭐라고 하세요? 사랑한다 그래요 然后一直说我爱你 죄송합니다 对不起大家 병신 아니야 싶을 때가 있어요 我总有时候感觉神是不是傻瓜一样的人呢 요즘 말 좀 심해서 죄송합니다 那今天的话有点深了 제가 이게 불이 붙어갖고 因为我的心火热起来 참으십니다 然后一直是忍耐一直是忍耐 끝까지 참으세요 一直忍耐 지금도 참으세요 现在也在忍耐 그러면 보내주십니다 然后给我们恩典 그 두 번째 这是第二点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아 神爱着我呀 진짜 사랑하시네 真的是爱着我呀 세 번째 뭐죠? 第三点是什么呢? 정말 감사하죠. 感谢.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지금 30년 동안 쭉쭉 같이 하면서 내려오면 불이 다, 이 불이 안 식습니다. 我一直30年当中神跟我同在跟我同行这样的火热的心从来没有冷却过 저희 승공교회 얘기하면 불바다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我不是说你火热起来就是成功学的这种教材一样跟大家讲不是讲这个 불바다 그거 아니에요 不是说你们领受这样的火热的心吧不是这个意思 하나님 함께 하시면 神与我同在的时候 하나님 이끌어 힘이 쫙 이내 神引导着我的这个力量在我里边 뜨거운 믿음 火热的心 그게 올라오고 那个火热的心涌上来 그럼 어떻게 신전심 지속하죠? 怎么做一心全心持续呢? 어떻게 지속합니까? 怎么持续呢?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 怎么能成为一体呢? 어떻게 전심을 합니까? 怎么能做全心呢? 어떻게 지속이 돼요? 怎么做持续呢? 하나님 주신 불이 있어요 应该用神所赐给我们的火热的心这个火 뜨거움이 있으면요 应该有这个热的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想法会改变过来 언제 내 생각이 누구보다 핑계되냐 什么时候拥有自己的想法有了自己的借口了呢 그 사람들 핑계되거든요 很多人有了借口 이런 핑계 저런 핑계 有这样那样的借口 이런 얘기죠 也说这样那样的话 왜요 为什么呢 이 안에 식었어 是心里边冷下来了 하나님의 사람도 식었어 神的爱也冷下来了 능력도 식었어 能力也冷下来了 감사도 식었어 感谢也冷下来了 다 식었어 全部冷却了。그럼뭐요？有什么呢？자기생각따라。只有自己的想法。제말틀리면？难道我的话是错的话？죄송합니다。아죄송합니다。여전그이백프로만들어。但是我认为这是百分之百对的。그럼요，이만일이뭐요？但我问一下大家，以马内利是什么呢？하나님 함께하는 거。神与我们同在。그럼요，사랑이 뭐라고요？爱是什么呢？진짜 사랑이 뭐라고？真正的爱是什么呢？제가 늘리겠잖아요. 我爱是什么呢？真正的爱是什么呢？늘 같이 있고 싶어. 永远想在一起。马태복음28장20절에 얘기했어요. 그건 잠깐이죠. 赐给礼物，给你礼物啊，有了很好的氛围，这是一个短暂的时间。진짜 사랑이 뭐예요? 真正的爱是什么呢？안 떠나시는. 不离开.
늘 함께 하시고 항상 要 동在 그날 붙잡고 있는 然后 一直 抓住我 내 힘을 주시고 给我 力量 아니 안 지쳐 然后 神 不会 疲惫 그게 살아있어 那就是 神的 그게 임마누엘 这个就是 임마누엘 자 그럼요 임마누엘 함께 하면 用 이마누엘이 与我 동在的话 나도 뭐가 나와야 되잖아 我自己应该也有些东西涌现出来 표현해야 되잖아 应该有表达出来 뭐가 나와야 되잖아 应该从我里面出来东西 근데 아무것도 없어 但是我没有什么 하나님 옆에 있는지도 몰라 神在不在旁边也想不起来 마음도 없어 没有这样的心 그러니까 가는 거야 임마누엘 那就是离开 그러니까 떠나죠. 那只能离开. 말이 안 들리죠. 因为听不进去话语. 왜요? 为什么呢? 죽었으니까. 因为你是死去了. 죽은 거예요. 是死了的存在. 두 제자는 예수 죽어버린 겁니다. 这两个门徒是耶稣已经死去了.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不能相信复活. 죽은 거야. 你是死. 분명히 봤어. 我看分明看见耶稣死了. 나하고 상관이 없어. 这个是跟我没关系. 주님을 기대한 적이 없어. 但是主从来没有跟我们这么讲过. 跟门徒们一直讲要죽을거다我会死要上当我还会复活分明我有复活因着这个我做那件事내가널사랑한다我爱你그래서십자가에죽는다会定死在十字架上어떤마음으로就怎么样的心呢내가불이붙어서그래因为我的心是火热的心그렇죠그럼요불이안붙었는데어떻게십자가에죽습니까他的心没有火热起来怎么能定死在十字架上呢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神爱我们才被钉在十字架上. 불이 안 붙으면 못 죽지. 如果没有这样火热的心，他是无法钉死在这个十字架上的. 제가 얘기하는 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我说的火热，大家知道是什么吗？ 그분을 향한 마음이란 말이야. 是向着他的这样的心.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神向着我的心. 불이 붙었어요. 在这个心上火热起来.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每次看见的时候都有涌现出来. 하나님 미치십니다, 주님. 神被我们神快要疯了 예수님이요 세상에 온 성과 총을 다 다니시는데 예수走在世界上的所有的乡村 자기 백성들을 보고 나서요 看着他的百姓说 마음이 막 찢어지십니다 他的心快要撕裂了 왜요? 为什么呢? 전부 내 양이래 全部都是他的羊 근데 그 양들이 어떻게 되더라? 但是怎么样的羊呢? 세상에 전부 방황하고 유리한 在世界上彷徨的羊 수고하고 유리해 劳苦而担忧的人 무지하게 힘들어 是很疲惫的这样的羊 그 보고 하나님은 민망히 여기더라 然后神怜悯我们 민망히 옵니까? 怜悯是什么呢? 是因为有火热 우리 신앙생활은 信仰生活是什么呢? 내 마음속에 在我们的心里边，一定要拥有什么东西？分明在我们里边。这个东西，我里边的东西要引导着我们。如果有这个的话，人会变得单纯。想各种各样的想法。以自己为中心生活。 做不大家 오늘 30절 놓치지 마시고요. 你今天一定要抓住32节的话语.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如果我们的心没有火热的话.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다냐. 如果我们的心要火热还没有火热的时候. 전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我现在说的不是大家的感情. 그 얘기 아니죠. 不是说的是感情. 울고불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不是哭啊，不是闹啊，讲的不是这个. 점검하시오. 要检验一下自己的心，在我的心里边。真正有没有神赐给我们的爱的热情？神赐给我的有这样的火热的心吗？없으시면요찾아내셔야돼요。如果没有的话，大家一定要把它找出来。分明이第一次圣灵来临了。 第一次圣灵来临了，처음으로왔습니다第一次来临。약속대로오셨어요。按照他所应许的。五旬节来临。어떻게내려옵니까？怎么样下来的呢？불같이바람같이。像火一样，像风一样下来。자불같이내려와가지고。像火一样下来。바람이면버리면요。如果还要来临到这个风的话，很爆확산돼버려。是全部会扩散出来，很容易扩散出去。그렇죠。是吧？ 불났을 때요 바람이 제일 무섭죠 그거는 요 着火的时候最怕的不就是风吗
그건 못 꼽는다. 저것은 우파 이거 포멸 저거 화다. 절대 꺼지지 않는 거. 절대 못 포멸다 저거 화. 근데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就这样 이스 린다라. 전 불바다 금이가 아니고. 不是说 화海 不是这个意思. 우리 뭔가 내 안에. 我们心里边应该拥有. 너무 믿기 때문에요. 뭔가 안에 있어야 돼. 我们是相信什么相信神所以我们心里面一定要拥有什么东西 그게 날 쫙 끌어간단 말이야. 这个要一定要引领着我们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我里边的东西 그 영적인 하면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요. 可能属灵说方面来讲也可以称为圣灵的充满. 근데 왜 성령 충만은 뭐 알겠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 성령의 충만, 大家明白，但是无法表达出来. 근데 이 불이 있으면요. 但是有这个火热的心的话，有这样的心的话，有这样的心的话， 성이 담대해집니다. 人会变成大胆起来. 그렇죠.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但是这两个门徒是耶稣已经死去了没有这个信息주었는데요说耶稣已经死了我跟那个人是已经结束了我自己가는거예요然后按照自己的想法就离开了大家今天一定要检验一下那个人내맘대로가지지금为什么我用自己的想法来做事情呢내가하나님말씀따라하고있어我是跟着神的话语走吗내가딴데미친거아니야我是不是已经要迷恋别的东西呢 내가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我是不是迷恋世上的东西呢？当我做点不正常的啊？我是不是抓住其他的东西了？ 어떤 내 계획 있는 거 아니야? 是不是有我的计划呢？ 내가 어떤 돈에 미쳤나? 我是不是迷恋金钱呢？ 어떤 미래의 명예에 미쳤나? 我是为迷恋于名誉未来呢？ 내가 어디 빠졌나? 我现在哪里呢？ 그건 나쁜 게 아닌데. 虽然这不是坏的。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죽은 일이 사는지 확인해 주자. 但是一定要检验一下我里边的神到底活着的还是死去的。 이 친구 둘은 죽었다니까 주님. 但是圣经里面这两个人是已经死了。 죽었어요. 他们是已经死了。 없어요 이제. 没有这样的信息。 然后按照自己的想法离开了。 주님이 따라옵니다. 然后主跟着他说。 근데 몰라요. 但是他们还是不知道。 와도 몰라요. 来了也不知道. 왜? 为什么呢? 죽었는데. 他们认为是死去了。 근데 고민하면서 갑니다. 但是他们也是苦恼着而走。 그게 우리 인생이야. 这就是我们的人生的缩影。 고민 안 하십니까? 难道不苦恼吗? 그럼 믿을 필요 없어요. 那就不要相信。 뭐하러 믿습니까? 大家为什么相信呢? 괜찮은데. 没关系的. 고민하면서. 大家苦恼着。 주님부터 붙었습니다. 主跟着我们. 이들 왜 그러냐? 说你们为什么这么做呢? 主就问他们两个人。你们不知道吗? 难道? 예수 죽은 거 모르냐? 那你们不知道耶稣已经死去了吗? 그 예수님은 쫙 터져. 然后耶稣解释给他们. 몇몇이 풀어주니까요. 讲解圣经. 뭐가 들어와요? 他们进来了什么呢? 불이 확 들어. 有了火热的心.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心又火热起来了. 왜 그쵸? 为什么呢? 산 메시지가 들어. 有了活着的信息.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不是圣经. 살아있는 메시지가 들어. 是活着的信息进来了. 그쵸. 살아있는 메시지. 是活着的信息. 확인되어진 메시지. 是确信过了的信息. 이게 확 들어. 进入到他们心里边来. 그때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这个那之前也不知道耶稣是什么样的一位.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어. 但是信息进来之后. 죽어서 부활했다는 게 무엇이지? 조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他们感觉到耶稣复活的这个. 그때 주님을 붙잡습니다. 然后主抓住他们. 가려는 거 붙잡아요. 他们要走，但是主要抓住他们. 같이 있으십니다. 같이 밥 드시죠.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여기 계시죠. 붙잡아. 붙잡고 주님께서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축사하면서 주는데 그때 눈이 열려버려요. 전에도 주님께서 축사하시면서 밥 준 적이 있거든요. 祝福的时候一起吃饭我也有这样的经历눈이확열려但是今天他们的眼睛才开启啊不安하셨구나啊真的是复活了主님이시구나是主啊祝福大家我里边在我里边的耶稣一定让他复活起来눈이부활하셨는데他已经复活了이게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但是这个在我里边要复活세상에 아무리 부활해도 상관없어요在世界上做多少次复活내 안에서 부활해야지 但是一定要在我里边复活才行。这样才能火热起来。这样才能火热起来。这样才能做圣灵的充满。这样才能恢复神与我之间的关系。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是，主播大家，信仰生活是用神的爱来做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用神的爱来做的。 그분이 사랑을 붙잡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我们抓住他是有的爱，而看到这个爱的时候感谢，而跟着神走，这就是我们的信仰生活。 그럼 사랑이 도움이 오게 되면? 如果爱临到的话。 내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我肯定有了改变才对。 그 변화가 뭐라고? 这个变化是什么呢？那就是火热的心。 하나님 주신 뜨거움. 是神所赐给的火热的心。 그걸로 쭉 가는 거죠. 用它来一直持续。 제가 어떨 때 몸을 안 사려요. 몸을 이렇게 막 안 돌볼 때가 있습니다. 我有时候也不关心自己的身体的时候。 가면 가야 돼 거기는. 应该去要一定要去的。 생각이 없어요. 没什么想法。 가야 되면 가야 돼 거기. 该去的地方一定要去。 내가 해야 돼. 我要做。 그렇죠? 왜냐면은 뭐가 안에 있어서. 因为我心里边有这个东西。 뭐가 막 움직입니다. 这个心里边让我做这些事情。 그 30년 쭉 끌어온 거예요. 然后一直30年多久一直引导着我。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심어주고. 我想让我的孩子也种下这个东西。 성경 공부한 적 없어요. 圣经学习圣经没有。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礼拜也没有。 안 듣고 이게 말씀 깨달은 적도 없어요. 从来没有把他们两个坐在那里讲信息。 내 뭐가 있는 걸 알아요. 但是他知道我心里边有什么。 祝福大家。 뜨거워지십시오. 大家都要火热起来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십시오. 因着神，让我们都火热起来吧。 그렇죠, 뜨거워지십시오. 让他都火热起来吧。 불이 붙어야 돼요. 这个火要着起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야 돼요. 因着神，我这个火要着起来。 그거 안 되어지면요. 如果这个没有做起来。 계속 머리는 돌아가요. 我们的脑袋一直在转。 계속 눈은 세상에만 가 있어. 但是我们的眼睛只是看世界的一切。 내 문제 늘 빠져 있어. 他经常陷于自己的问题当中。 절대 못 빠져나. 绝对不能出来。 못 빠져나오죠. 无法。 왜 계속 문제 없는데? 无法从问题当中出来，因为问题是持续加给我们。 근데 사실은요, 주님 앞에서 문제가 없어요. 但是事实上，在主面前是没有任何问题。 문제 없는 건 내가 잘못이지. 问题看成问题的本身就是错的。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장 귀한 겁니다. 我们的人生是宝贵的人生。 한번 사는 거요. 只有过一次的人生。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时间都会过去的。 제가 벌써 55세야. 我今年55岁了。 미치겠어 시간. 我快要疯了，这个时间过得太快了。 너무 잘 가요 시간. 时间过得真的太快了。 그럼 어떻게 돼? 怎样做呢? 아끼셔야죠. 要爱惜珍惜这个时间. 어떻게 아낍니까? 怎样珍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하고 내가 관계에서 모든 걸 회복해야죠. 仰望神，跟神恢复我们关系所有的关系。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我经常跟大家讲。 우리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我们讲亚伯拉罕。 오늘도 이 두 제자 얘기합니다. 今天也讲这两个门徒。 실제로 두 제자들 얘기해요. 为什么有讲这两个门徒呢? 하나님 죽었다고 해서 떠나는 놈들인데 노래 얘기하죠. 他们说神死去了，然后离开了这么一个两个人。 베드로 얘기하죠. 讲的是彼得。 다윗 얘기하죠. 讲的大卫。 왜 그 사람들 얘기하죠? 为什么讲这么多人? 왜 바울 얘기해요? 为什么讲保罗呢? 그들이 똑똑해서? 나도 他们是很聪明的人吗? 가진 게 많아서? 他们拥有的东西多吗? 돈이 많으니까? 他们有钱吗? 잘 살아서? 他们生活的好吗? 아니요 그거. 都不是。 아닙니다. 都不是。 한 가지죠. 只有一种。 하나님이 함께해서 쓰임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他们是神与他们同在被神使用的人们。 그게 나잖아요. 这就是我们的全部。 그럼 난 뭘 봐야 돼요? 我应该要看到什么呢?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쓰신 걸 내가 봐야 될까요? 我要看到神与我同在要使用我的一点。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之外是没有其他。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야. 其他都会跟着来的。 먹고 사는 건 다 따라와야지. 吃的穿的都会跟着来。 그분이 주인이라며. 因为他就是我们的主人。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며. 他就是神。 내게 계획이 있다며. 他向着我有计划。 그 계획을 내가 자꾸 따라가야 될 거야. 我们要找出这个计划，跟着神就可以了。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他们的心火热起来之后。 어떻게요? 怎么做呢? 바로 돌아가 버려. 马上回去。 되돌아 버려. 马上回去。 왜죠? 为什么呢? 이제 뭐 알았어. 他明白了。 이게 가는 게 아닌 거야. 这么走是我按照我的想法走是不对的。 떠나지 말라 그랬지. 不是让我们离开耶路撒冷吗? 돌아가는 거. 要回去。 뭐야? 하나님 길을 보여주신 거. 是神给我们开启了这个道路。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我们的心火热的时候。
준기스님과 길이 보이게 되지. 我们能看得见主引导的道路。 내가 갈등하고 딴 생각하니까 안 보여. 我一直矛盾，想有其他的想法，所以看不见这样的路。 지난주 시작한 메시지. 上周的神学院的信息。 강 목사님 오셨나요? 강 목사 讲的 信息。 그분 보는 눈이 날카로워요, 이렇게 보는. 他的那个眼睛是很独特的。 성경 말씀 보는 눈이 날카로워. 他看那个圣经的话语的眼光是很独特的。 그분이 마지막에 잘 풀었어요. 这次来讲信息讲的也特别好。 真的是很好。 틀린 거 없어요. 没有什么错的。 근데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어. 但是很多人被试探了。 많이 시험 들었어. 很多人试探了。 알죠, 왜 그런지. 我知道为什么会这样。 그리고 그거 풀어주려고 또 그 뒤에서 나도 자고 합니다. 然后很多人试探了，然后我在后面跟他们讲解这个。 그분의 세계가 뭐냐? 他的信息是什么呢? 죽으라는 거. 让我们死。 죽으라는 거. 让我们死，你要死。 네가 가지고 있는 거. 你自己拥有的。 그 전부 그거 다 애굽에 있는 거다. 全部都是在埃及。 그거 가지고 들어서 따라가면 되겠냐? 如果你带着他能走吗? 버려라. 放弃吧。 그 죽어라. 死去吧. 그 강조하셨어요. 然后一直强调这一点. 맞죠. 对的. 근데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但是大家只听到了这两点. 아 힘들어. 아, 觉得很累. 뭘 안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뭘 하셨겠죠. 근데 강조가 안 된 거지. 但是那个牧师没有强调的是哪一点呢? 뭐지? 什么呢? 방향을 안 줘. 没有给我们方向. 소망을 안 줘. 没有给我们盼望. 그럼요. 내게 받은 소망하고 받은 그 미래 안 보여주면요, 우리 못 버려요. 如果没有给我们看见盼望，没有给我们看见未来的道路的时候，自己拥有的东西是无法丢弃的。 절대 못 버려. 绝对无法丢弃的。 안 버리죠. 因为我丢不下。 왜? 그게 소망인데. 为什么呢？ 拥有的东西，我们想要的东西，就是我们的盼望。 근데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但是我们为什么相信耶稣呢？给了我们拯救。 구원의 방향을 주시니까 무협입니다. 给了我们拯救的得救的方向。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다 내기로 오래. 劳苦而担重担的人到我这里来。 왜? 为什么呢? 너를 쉬게 하겠다. 我让你们歇息。 쉬게 하니까 들고 온 거라니까. 当我们有歇息，我们才能跟着神走。 그분이 답이라면서요. 他就是答案，不是吗? 그분이 길이라면서요. 他不是道路，不是吗? 그 길이라면. 如果是道路的话。 방향이 있으니까 길이지. 应该有了方向才有道路。 해답이니까 길이지. 应该有了解答才能成为道路。 그러니까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所以我们就跟着他走。 아무 명목도 없이 옵니까? 难道无缘无故的跟着他走吗?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바른 길 주시게 돼 있고요. 分明神会给我们正确的方向。 반드시 소망 주시고. 给我们正确的盼望。 반드시 놀라운 계획이 있어. 给我们向着我们肯定有惊人的计划。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他说要引导着我们。 오늘 세 가지가 필요해. 所以今天我们需要三点。 이렇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렇던 말씀. 信息。 잃었던 마음. 失去的心。 잃었던 마음. 失去的心，失去的信心。 잃었던 방향. 失去的方向。 이거 회복하시오. 我们一定要恢复一下。 이번 주에 꼭 기도하십시오. 这一周一定要祷告。 하나님 내 마음 속에. 神啊，在我心里边。 하나님 주신 열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神所赐给的火热的心。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跟神同行的时候。 하나님께 그 주신 마음이 뭔지. 同行的时候，赐给我的心到底是什么？赐给我的爱到底是什么？让我明白到这一点。如果有了这样的火热的心的时候，都能放得放弃。有了这样火热的心，죽을 수 있어요。都可以死去。 안 붙으면 못 죽습니다. 如果不能有这样火热的心的话，就无法死去。 왜? 내 이성이 살아가지고 안 돼. 为什么呢？我自己的想法活着，所以没办法丢弃。 하나님 주신 불은요? 但是神所赐给的这样的火呢？ 다 태워버려. 都会把它东西找着掉。 태울 수 있게 되고. 希望大家都能把自己的东西，自己应该丢弃的东西，把它用火的方式来把它都丢弃。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祷告。亲爱的神，真心感谢您。今天要成为一个主与我们同心的门徒。让我们跟神一起火热的心涌现出来。참된 신앙이 이 안에 좀 있습니다. 我相信真正的信仰都在这里边。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让我们用神的话语来火热起来。주의사랑으로뜨거워지게。用主的爱来火热起来。주의사명으로뜨거워질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让我们用主的使命来火热起来吧。세상의모든문제를태울수있는죄들에게도주시옵소서。让我们能把世上的所有的东西都能用火的方式来把它丢掉。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아멘。